디아저우따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뭘 했냐면은 액상이 떨어져가지고 액상을 사러 간 김에 또 뭔가 또 새로운 물건이 나와서 이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별로 그렇게 요긴하게 쓸만한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사봤어요.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요 제품 없어요. 그냥 호기심에 산 거야. 비엔토? 전자담배인데 그냥 뭐 일회용입니다. 일회용. 약간 그 액상을 넣는 게 아니라 뭐 카토 모시기를 꽂아가지고 하는 거라는데,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꽂으면 거의 200회에서 250회 정도를 흡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궁금해서 샀는데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카트리지가 딱 있습니다. 카트리지가 딱 있어요. 총 3개가 들어있어요. 구성품은 제가 뭐 미리 뜯었는데, 이게 그 뭐야, 일본에서 뭐 요즘 핫하다네. 구성품은 그냥 간단합니다. 충전기 하나에 본체 하나. 자, 본체 보면은 요런 느낌. 자, 요런 느낌. 이 본체가 29,000원이에요. 29,000원. 그러니까 이 카트리지가 3개 들어있는데 이게 15,000원이랍니다. 15,000원. 요렇게 요런 느낌입니다. 이거는 뭐 눌러서 피는 게 아니라 그냥 흡입하면은 흡연이 돼요. 전자담배 그 향은 이게 뭐야 이게. 자스민. 그다음에 크피? 크피 향 샀어요. 근데 자스민이 되게 향이 좋더라고. 이게 어떤 향이냐면 거의 꽃내음이 나요. 꽃내음이. 굉장히 향이 좋아요. 이게 굉장히 상쾌하고 시원하고 뭐 가글린이 필요 없는 그 아가리가 막 가글된 느낌?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아요. 커피는 말 그대로 그리고 아메리카노 좀 아메리카노를 씹어먹는 느낌. 그리고 이거를 펴보면은 무화량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. 무화량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.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뭐 눌러서 피는 게 아니라 그냥 흡입을 하면은 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편리한 것 같고. 뭐 단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이게 좀 일회용이라는 점. 그 다음에 배터리가 얼마 안 간다는 점. 뭐 그런 거? 뭐 그런 거 빼고는 그냥 스페어 정도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한번 흡입을 해볼게요. 해보겠습니다. 무화량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요. 보시면 알겠지만 무화량이 굉장히 좋습니다. 무화량이.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얼마 없는 것 같아. 깜빡깜빡 거리네요. 그냥 빨대 앞으로 전기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배터리가 얼마 없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산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충전을 했어야 되나 봅니다. 일단 불이 깜빡거리고 있고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거 피다가 뭐 이런 거는 차 안에다 두고선 그냥 간단하게 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베이프는 해요. 이베이프가 뭐예요? 이베이프가 뭐야? 전자담배 최대 커뮤니티요. 그런 게 있어요. 그런 거는 몰라가지고. 그쪽 가면 전자담배에 대해 배울 수가 있다. 알겠습니다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